여기까지 이제 쭉 비전을 말씀드렸고요. 아, 그러면 저 얘기를 조금 더 하면, 쇼스를 그만두고 나와서 뭘 했냐면, 삼성전자에서 전속을 한 10년 동안 신제품이 나오면 제가 이제 그 세일즈맨들을 가르치는 걸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또 발전돼서 뭐 삼성생명이나 이런 보험사의 매니저들, 이런 영업하는 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. 또 뭐 셀리시오라 그래갖고 삼성의 전 사원의 강사들, 그런 영상을 또 제가 며칠 전에 찍어서 하고 있고, 이렇게 이 쇼호스트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을 넘어서서 화술 전문가, 설득 전문가로 이제 발전을 했고, 또 하다 보니까 걔네들은 뭘 원하냐면 이 가방끈을 또 원하더라고요.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석사 박사 다 했고요. 그래, 너 실질적으로 말은 잘해, 설득을 잘하는데 너 학위가 없잖아. 오케이, 그래서 박사까지 땄어요. 여자는 현재 그 쇼호스트 박사가 두 명이 있고요.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왜 안 따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저는요, 전공은 학사는 회계학 했고요. 석사는 그 언론 쪽 했고요. 그 다음에 박사는 광고 공부 했어요. 다 연관이 있어요. 그리고 머리를 좀 써서 설득 스토리텔링으로 학위 논문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인문학 강의가 됩니다. 저는 문학 박사예요. 희한하게. 그 양다리를 다 걸쳐놨어. 네, 마케팅 강의도 가능하고 인문학 강의도 가능해. 그래서 인문학 강의도 합니다. 역사나 이런 쪽도 공부를 많이 해서 이순신 공부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전을 주는 거예요. 아, 쇼호스트로 내가 가야 될 길은, 쇼호스트를 한 5, 6년 하다가, 물론 계속 거기서 나이 먹어서 해도 되지만, 나와서 대학 교수도 한번 해보고, 기업체 강의도 하고, 뭐 책도 쓰고, 책도 15권 썼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학원도 차리고 나처럼. 괜찮잖아요? 내가 한 것만 따라오면 돼요. 그리고 나는 많이 계속 이거 할 거니까, 평생 AS가 돼요, 저는. 저랑 인연을 맺으면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거든요. 또 이렇게 요 배워가지고 많은 제자들이, 간단한 방송 경력을 만들어요. 리포터나 이런 거 쉬워요. 간단한 방송 경력을 하고 그거 갖고 화술 아카데미에서 강의하는 친구도 많아요. 여기 배운 게 다 녹화가 되잖아요. 그걸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다시 복습해가지고 일반인을 가르치는 거예요. 껌이야, 껌. 일반인 가르치는 거. 많이 돈 많이 벌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모 아카데미 보면 되게 많아요, 제자들이. 내 제자들이 거의 강사로. 흐뭇하죠. 그러니까 그런 비전들이 있으니까, 무조건 쇼호스트가 될 거지만, 되는 과정에서,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려면 우리 학원 수업 6개월 동안 우리 비싼 돈 내고 오셨으니까, 열심히 입에 단단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.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. 저는 대학교 교수도 한 10년 했어요. 물론 전문대지만 그 전공이 쇼핑호스트과예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2년 배운 것보다 우리 학원 6개월 배운 훨씬 낫습니다. 걔들이 졸업하고 다시 들어와요, 여기. 대학은 안 되더라고. 내가 아무리 거기 가서 해봐야 안 되더라고. 학교 분위기가. 그리고 걔들은 부모님이 돈을 내준 거예요. 이게 달라. 여러분들은 다 자기 돈 내려고 왔을 거예요, 보통. 그러니까 이게 본전 생각이 많이 나요. 거의 대학 등록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